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유튜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카메라 붙이면 말을 못해. 모델이 무슨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모델이 후져갖고. 아, 아니 안 후지신데요? 북한 당감부도 내리신데.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응? 최고의 칭찬. 아, 이거 볼래요? 이거 이쪽이었잖아. 감쪽같죠. 이건 스티커인가? 아, 이거 스티커예요. 다 있어 양쪽 다. 그러네. 우리의 기술을 믿으셔야 돼요. 기술 좋아. 기술 좋아. 아, 일단은 우리 시운전 한번 해볼게, 하영아. 네. 사장님께서 시운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비닐 안 뜯어.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시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유니카의 장점, 시운전 꼭 해야죠. 시운전 출발! 지금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제네시스 DH 모델, 아,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오시라요. 빨리빨리 오시라요. 왜 안 오셔? 소음도 없이 정말 조용하네. 사장님,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차 어떠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살짝 김정일 같아. 아, 진짜로. 출발하세요. 어, 깜짝 놀랐네. 선글라스 쓴 모습. 제가 아까 북한 당간부 스타일을 했더니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차 안에서 이하영 팀장이 차 시스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버튼이 너무 많아서 옵션에 대한 사양 설명.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뜨는 거. 네. 그럼 이걸 땡기면 잠기고 밀면 풀리고. 아, 그렇죠. 네. 당기면 잠기고 밀면 풀리고. 풀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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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에 비닐도 안 뜯어서.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차량을 폐차를 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셨고요. 유미카 유튜브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저는 이선정 실장이고요. 저를 보시고는 바로 알아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미 이사님 같은 경우는 원체 유명하셔서 많이들 알아봐주시는데 더불어 저까지 유명인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지금은 햇빛이 쨍쨍한 낮입니다. 낮에 보는 제네시스 차량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무래도 실내보다 햇빛에 있을 때 더 확실하게 차량 흠집이라든지 문콕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차량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진짜 깨끗하죠. 신차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깨끗합니다. 유미카에 오시면 언제나 이런 차량 선별해 드립니다. 유미카로 오세요. 살 때는 뒤지게 비싼데 한 3년 지나면 헐값 돼버린 제네시스. 이게 대형차일수록 중고를 사시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해요. 맞아. 대형차는 중고 시장이 빡빡 떨어지니까 가격이. 에쿠스 같은 것도 2,900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지. 1억 5천짜리가 지금 3년 뭐 되면 3,4천만 원밖에 안 해. 뚝 떨어져요. 응. 에쿠스는 아. 할배 같아 갖고. 좀 더 나중에 좀 더 조심해 타세요. 있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정말 기분 좋아요. 오늘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인터뷰 해주신 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더 할 말이 없이 너무 좋아요. 잘 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면 이제 빚쟁이들이 많이 달려들 거예요. 혹시 없으실 것 같은데. 빚 없어요. 빚 없어. 아, 저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유미카에 찾아오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늘 이제 모란봉 클럽에서 유미 씨 보다가 이제 중고차를 한다는 소리 들어서 내가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네. 기회가 돼서 연락을 했더니 쉽게 또 이렇게 입조인이 돼갖고 너무 좋아. 아주 뭐 신뢰감을 아. 제가 잃지 않고 아주 믿음직해서 그래서 제가 결정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사장님. 요게 처음부터 제가 여차를 추천해드렸죠. 네. 세대 중에서 네. 우리 사장님께서 세대를 보셨는데 저는 첫 차를 이 차를 봤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차가 마음에 든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없어도 차를 보는 눈은 확실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두 대는 검정색이었는데 검정색은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흰색에서 검정색을 많이 타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크블루, 다크그레이 이런 색을 무장하고 좋아요. 고급스럽죠. 이런 색을 많이 선호하셔서 이게 좀 더 고급스럽고 더 관리를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세대를 보고 결국에는 처음에 봤던 요차를 우리 사장님께서도 마음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차량 선별하는 데는 유미 이사님이 최고시죠. 네, 맞습니다.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만족합니다. 그래요? 네. 버튼이 너무 많아서 좀 혼란스럽긴 하죠. 이제 차차 배워야죠.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저도요, 버튼이 많아도 다 몰라요. 계속 신형이 나오면서 맞아요. 버튼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옵션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배워야지 아는 거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배워가면서 저희 또 일을 합니다. 네. 그러셔야 네. 계속 공부해야 돼요. 네. 비밀인데. 아, 우리 사장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를 밥 싸준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다이어트 스테이크 한번 또 쏠라 그랬더니 다이어트해서 안 돼. 북으로 한번 딱 갔다 오면 끝나는데. 아무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고마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시고 또 영업 잘하셔가지고 또 계속 그 장사의 신으로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